안녕하세요 여러분, 레비입니다. 오늘 제가 리뷰해볼 제품은 슈퍼무드의 뮤비. 이 뮤비트라는 게 어떤 거냐면, 여태까지 마이크로비트에서는 게임이라는 걸 만들기가 좀 애매했어요. 블록코딩으로 게임을 만든다는 게 약간은 한계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들었는데요. 그 모든 것들을 타파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이 제품입니다. 일단 패키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깜찍하게 생겼어요. 여기 보시면은 귀여운 뮤비트 캐릭터, 키튼보 캐릭터가 여기 있고요. 블록코딩을 할 수 있는 게임기가 보이네요. 일단 빠르게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간단해요, 패키지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지금 너무 깜찍하게 생겼죠? 지금 보시면은 마이크로비트 하단에 엣지가 보이고요. 근데 정말 놀랍게도 이거는 마이크로비트 제품에 뭐 끼워서 사용하는 그런 게 아니라 이 제품 자체가 이제 마이크로비트가 후원될 수 있게 나온 포장보드 같은 개념이에요. 일단 이거를 좀 벗겨서 보여드릴게요, 케이스를. 케이스를 너무 휑하게 벗겨보니까 이런, 보시면 이 아케이드 버튼이 달려있고요. LED 그리고 부저가 여기 달려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LCD가 달려있고요. 또 여기 왼쪽에 보시면은 리셋 버튼과 그리고 메뉴로 들어갈 수 있는 버튼이 보이네요. 그리고 상단에는 온, 오프, 그리고 USB,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어폰 단자까지 보입니다. 그 뒤쪽에는 배터리를 연결할 수 있는 그런 단자가 있어요. 배터리는 리튬 배터리가 들어가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고요. 자, 그럼 다시 옷을 입혀보도록 할게요. 지금 너무 못생겨가지고 사실 게임할 맛이 떨어지죠? 이 뮤비트 같은 경우에는 눈치채신 분들도 있겠지만 중국 제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어가 호환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 굉장히 아쉽습니다. 메이크 코드 같은 경우에는 사용이 가능하지만 이제 영어하고 중국어로만 사용을 할 수 있다는 게 조금 단점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뭐 굉장히 만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오늘 조금 밖에가 미팅 중이라 소음이 조금 있습니다. 뭐 아무리 영어라고 하지만 그래도 쉽게 게임을 만들 수 있다는 게 가장 장점인데요. 자, 그럼 제가 간단하게 너무나도 쉽게 만들었어요. 한 5분 정도 걸렸나? 5분 만에 만든 간단한 게임 한번 플레이하는 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런 마이크로 5핀으로도 동작을 시킬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주시고 켜면은 제가 만든 게임이 보이시나요? 자, 일단 이렇게 뮤비트를 켜주면은 귀여운 오리가 나올 거예요. 오리가 피자를 먹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자를 먹으면 야미라는 글씨가 뜨면서 하트가 하나씩 깎이죠? 이건 신기하게 하트가 다 깎여야지 이기는 게임이에요. 아이스크림을 먹어도 야미. 딸기를 먹으면 이제 you win이라고 뜨면서 제가 게임에서 이기는 건데요. 정말 간단하죠? 이런 게임을 뭐 게임이라고 하긴 민망하지만 이거를 한 5분 만에 만들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다가 해골을 먹으면 하트가 다시 생겨. 이러면 이 게임은 깰 수가 없어요. 너무 갑자기 짠 게임이라 이렇게 간단하지만 이런 게임을 여러분도 다양한 게임들을 너무 쉽게 빠르게 만들 수 있다는 게 이 뮤비트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보시면 오른쪽에 메뉴가 있다 했죠. 메뉴에 들어가면 다양한 기능들이 있어요. 볼륨을 조절하는 버튼이라든지 뭐 밝기 조절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상태 값을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침모드, 이런 다양한 기능들이 있네요. 저는 다 사용해보진 않아가지고 어떤 기능들인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이걸로 이제 좀 더 다양한 게임들을 만들어보러 갈 거예요. 여러분도 뮤비트 가지고서 다양한 게임을 한번 만들어보시는 건 어떠실까요? 저는 딸기 먹으면서 끝내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